와룡산은 성서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입니다. 이 일대가 주민들을 위한 자연 친화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홍석준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1년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15억 4천만 원도 전액 국비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은 산 하단부에 자연친화적 숲길을 조성해 주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달서구가 추진 중인 사업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시 설계 단계에 멈춰 있습니다. 자락길은 신당동 인근을 출발해 배실공원, 불미골공원, 선원공원을 거쳐 경원고등학교 주변까지 약 5km 규모로 설계됐습니다. 숲길과 편의 공간은 물론 기존 공원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자 홍석준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필요성을 앞세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설득했고 대구시와 달서구의 긴밀한 협의 끝에 사업 선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와룡산 자락길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